정리할게요. 아, 일단은 예선전에서 일단 무엇보다 안 좋은 게 거기 장비였던 것 같아. 마우스는 진짜 감도가 이상하고 키보드는 안 눌려. CP는 키가 있었어.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컸던 게 감도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래도 감도가 안 좋아도 다른 애들도 다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그래도, 아, 진짜 대진표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본선 진출을 노릴 수도 있었어. 있는데 그 여성부 때문에, 그 여성팀 특혜 때문에,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32강 때도 여성팀이었어. 32강 때도 여성팀이었는데 맵이 잘 나왔지. 맵이 처음에 탁구장 나오고, 탁구장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그 다음 꼬동 나오고, 꼬동도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이런 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월했어. 32강은. 진짜. 다 10점 차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여성팀인 거야, 16강에서도. 그래서 그 32강에서 여성팀이랑 했잖아. 별거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진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여성팀이 우리가 이겼던 여성팀보다 더 약하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이기겠다 싶었지. 그런데 맵이 처음에 아이스 그거 파도 협곡인가 거기 나오고 나서 이쪽에서 기방을 하겠지, 당연히. 자기들은 한 판만 이기면 이기니까. 이쪽에서 기방을 했지. 일단, 서포터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방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뚫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안전빵으로, 그니까, 한 판만 줘도 끝나잖아. 그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기방 뚫지 말고, 그냥, 비겼어요. 대기 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2라운드 때 강변 나왔어. 정면 맵은 무조건 우리의 화력이 좋아. 여성팀보다. 그래서 무조건 화력 좋으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강변팀은. 아, 강변은. 그리고, 그 다음 맵이, 너프 공사장이었는데, 아, 진짜 거기서, 아이템전이었거든? 근데, 아이템이, 나는 진짜, 아이템 좋은 거 하나도 안 땄어. 나는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안 뜨고, 상민이가 박스를 썼는데, 싹 박스가 씹혔어. 버블리에서 박스를 쳤는데, 박스가 됐는데도 팡이 돼. 그렇게 박스가 씹혔어. 그것 때문에 계속 말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거의, 우리 스코어가 10대 18인가? 그 정도까지 벌어졌어. 10대 18인가? 아이템전 변수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그 뭐냐, 그래도 기량이 있잖아, 개인 기량이.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해가지고, 우리 역전을 했단 말이야. 아마, 그때 점수 차가 17대 18이었어. 17대 18로 우리가 18점이었어, 그때. 18점으로 우리가 역전을 했어, 더블 스코어를. 더블 스코어를 역전하고, 이제 우리가 기방을 했는데, 당연히 더블 스코어 역전하면서, 라이프 다 깎이고, 피다 깎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탈을 당연히 아이템도 있는데 못 막지. 중간에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팍 먹었으면 이겼을 텐데 거기서 못 먹고 잘리고 그대로 19대 18로 우리가 졌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여성팀은 한 판만 이기면 올라간다는 게 진짜 말이. 아니 여성 특혜를 그렇게 만들 거면 그냥 차라리 여성부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해야지. 여성으로 된 팀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성으로 된 팀도 꽤 많을 텐데, 그렇게 특혜 적용해가지고, 한 판만 이겨도 올라오게 한다는 거 좀, 너무 큰 변수가 있었어, 진짜. 진짜 그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어. 패션팀 알죠? 그 팀이 원래 떨어질 팀이 아니거든? 근데 여성팀한테 한판 줘서, 졌잖아. 함정팀 아시죠? 저번 본선 간 팀. 그 본선 간 팀. 타바너 처음에 한타 올브 시킨 팀
그 팀이 여성 팀한테 저희가 진 여성 팀한테 실수에 아마도 실수겠지. 실수 1대 0으로 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함정 팀이 본선 진출이 좌절되고 그 여성 팀이 올라갔어. 우리랑 붙었던 여성 팀이. 아, 솔직히 우리가 그 1점 차를 어떻게든 이겼으면 우리가 함정 팀이랑 붙어가지고 재밌는 경기가 됐을 텐데. 아, 좀 아쉽지. 진짜, 아, 19대 18로 졌을 때, 아니, 우리는 분명 2라운드 이겼는데, 1승 해놓은 게 아깝잖아. 어떻게, 1승 1패인데, 우리가 질 수가 있어. 너무 어이가 없었지. 1승 1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16강에서 광탈하고, 아, 진짜 함정팀이 떨어질 줄 몰랐다, 솔직히. 난 진짜 여성팀 이기고 8강에서 함정팀이랑 붙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선전 쓸쓸하게 끝나고 같이 팀 모여서 저녁 먹고 해산했지. 패션팀도 졌어. 1승 핸디캡이 진짜 너무 변수가 큰것 같아. 진짜 1승 핸디캡은 그건 솔직히 이거 남녀차별 아닌가요? 어? 아니, 핸디캡을 줘도 다른 핸디캡을 주면 안 되나? 굳이 주는 게 1승 핸디캡이야? 그건 너무 유리하잖아, 여성팀이. 1승 핸디캡은. 그래도 거기서 간식도 나눠주고, 시설도 좋았어. 시설은 좋았는데 컴퓨터 장비가 안 좋았지. 아, 그리고 거기서 좀 이동하다가 내가 책상 모서리에 박았거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픈 거 참았는데, 아픈 거 참아도 조금은 그게 비명소리가 나오잖아. 윽! 이런 거. 그거 보더니 옆에 있던 누군지 모르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엄청 웃더라. 아니 엄청 웃은 거 아니고 좀 웃더라. 진짜 너무 쪽팔렸다 그때는. 책상 모서리 박았어. 진짜 아팠어. 어쨌든 방송할게요 여기서. 네.